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짜란. 자, 렉스턴 스포츠를 타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었는데 장점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 기억나는 거는 바퀴 구름 소리가 전혀 안 난다는 겁니다. 전혀라고 말하면 또 한방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타보니까 바퀴의 구름 소리, 바퀴가 굴르면서 그 아스팔트와 맞닿아서 굴러가는 소리가 거의 안 납니다. 제가 구형이긴 하지만 SM5 타고 있잖아요. 차체 바닥과 노면이 가까워서 그런지 그런 소음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 하체 방음일 겁니다. 저는 소음에 그렇게 민감한 편은 아니에요. 사실 차량을 타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조용한 차일수록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한 15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은데요.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렉스턴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렉스턴도 똑같겠죠? 그런데 이 렉스턴 스포츠를 지금 한 1350km 정도 탔는데 바퀴와 노면이 마찰하는 소음이 별로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이 차량 자체가 되게 조용하다는 거는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로 조용하냐면 참고로 제가 이제 소음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엔진 소음에 있어서는 디젤차임에도 불구하고 디젤차 같지 않은 정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면에서 올라오는 바퀴의 구름 소리가 없기 때문에 더 조용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조용해지면서 잃게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많은 기자분들이 리뷰를 하면서 천장에서 풍절음이 난다는 거, 그거를 많이들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게 저도 느껴집니다. 80km, 100km만 넘어가면은 천장에서 바람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요. 바람이 휘몰아치는 소리? 오히려 하체에서 올라오는 바퀴의 소음이 안 들리고 너무 조용하니까 위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달렸을 때 맞부딪히는 공기의 그 흐름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으면 이 소음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루프박스 같은 거 달면 풍절음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람을 막아주는 그 제품 있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를 하나 달아준다든지 아니면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뒷창문 쪽에 와류가 생길 텐데 그 와류를 막아주는 스포일러라든지 이런 것들로 흐름을 원활하게 좀 바꿀 수 있다면 천장에서 나는 소음도 조금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하체에서 나는 소음은 적어요. 그리고 한 가지 괴상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괴상한 단점. 자, 블루투스로 전화를 하기 위해서 통화 목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이 다이얼이 오른쪽으로 돌리면 밑으로 내려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위로 올라가는 형태예요. 이 방향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음악을 듣기 위해서 플레이를 하잖아요. 음악을 들을 때 오른쪽으로 돌리면 다음 곡, 왼쪽으로 돌리면 이전 곡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버튼인데요. 이 버튼 같은 경우도 음악을 다음 곡으로 돌리기 위해선 위로, 이전 곡으로 하기 위해선 밑으로 스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 버튼이 다음 곡이 위이다 보니까, 다음 곡을 위로 선택하다 보니까 통화 목록을 눌렀을 때 위로 하면 밑으로 가고 밑으로 하면 위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돼 있어요. 통상적으로 메뉴얼을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스위치를 밑으로 내리게 돼 있잖아요. 밑으로. 근데 음악을 들을 때 이 버튼은 밑으로 하면 이전 곡이기 때문에 메뉴가 위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다음 메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스위치를 위로 올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메뉴 자체가 위아래 상하 선택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위치도 상하로 선택할 수 있게끔 약간 착각이 드는데요.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혹시라도 간단한 프로그래밍만으로 될 수 있는 거라면 꼭 이거는 개선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멍청하고 단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단점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윈도우 스위치인데요. 윈도우 스위치에서 조수석에서 오토파워 윈도우가 없다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스위치 정도는 계속 누르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윈도우 락 기능인데요. 윈도우 락이라는 게 어린이들이 혹시라도 위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차량들은 대부분 윈도우 락 스위치를 누르면 운전석에서는 락이 걸려있지만 다른 창문들은 모두가 제어가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하게도 운전석에서 락을 걸잖아요. 그러면 운전석 자체에서도 통제가 안 됩니다. 운전석에서 락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운전석만 창문 여닫이가 가능하고 나머지 조수석 그리고 뒷좌석은 창문 여닫이가 운전석에서조차도 불가능합니다. 옛날부터 이런 게 가능했기 때문에 간단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순하게 그냥 운전석은 상체로 여닫을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윈도우 차단 스위치를 누르면 그냥 조수석 그리고 뒷좌석까지 그냥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안전을 위한 선택이긴 하지만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었던 거죠. 그냥 차단을 해버렸으니까요. 하얀색 렉스턴 스포츠다. 차가 슬슬 풀리는 모양이에요. 렉스턴 스포츠가 길거리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조금 빨리 언급하고 싶었던 부분이라 제가 따로 적어놨다가 오늘 녹화하면서 설명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단점만 말한 것 같은데 또 추후에 새로운 것이 생기거나 알려드릴 것이 생기면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유리나무 최고. 여기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최고.